그러면 무광. 무광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안 닦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만져서 유분기 때문에 한번 닦아두고 잭팟 플랫 브러쉬 사용해서 레드 쓰셔도 되고 저희는 푸딩젤 12번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플랫 브러쉬에 클리어 젤 흠뻑 묻혀주신 상태에서요. 한쪽은 푸딩젤 12번 이렇게 한쪽은 화이트 이렇게 반반 묻혀주신 상태에서 팔레트에 로딩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빨간 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반대쪽도 그냥 쭉 내려서 틀만 먼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원콜 먼저 큐어링 할게요. 그래서 투콧 하면 이렇게 딸기 속 한 번 반 자른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한쪽에는 푸딩젤 12번 묻혀주신 상태에서 반대쪽에는 화이트 화이트 묻힌 상태에서 팔레트에 로딩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딸기 속 모양 이렇게 딸기 속 해주신 상태에서 그럼 저는 속을 더 조금 더 하얗게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푸딩젤 12번 컬러 겉부분에 한 번 더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롱라이너 사용해서 가운데 한번 쭉 지금 큐어링 안 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빼주세요. 딸기 속 그 심지 같은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다시
후징제일 12번으로 가운데 부분 그냥 툭툭툭 가운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해주실게요. 푸딩젤이랑 쿤젤 126번 컬러 사용해서 이파리 그려줄 거예요. 먼저 틀 잡아주고 다음 각 큐어링 한번 하고 푸딩젤에 검은색 살짝 섞어서 이렇게 이파리처럼 표현해 주시고 이 위에도 살짝 그럼 그 위에 하나 이파리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한번 들어가고 오버레이 탑질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그럼 정말 크림처럼 발려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키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스파이더 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깨처럼 C처럼 도트봉으로 조그맣게 표현해줬거든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닦아냈는데도 풋탑 못지않게 광이 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빛나는 거?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키 들어갈게요. 라임, 그리고 자몽, 레몬, 딸기까지 자, 그 다음 아까 라임 했던 색이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까 라임은 원콧만 들어갔잖아요. 퀸은 2콧 들어갈게요. 이렇게
마음껏 하시고 큐어링 할게요. 그다음 키위는 투코 돼서 조금 더 발색을 진하게. 푸딩 젤이 활용도가 좋은 게 눌러서 바르면 비치고 이렇게 투코 타면은 색감이 더 쨍해지고 이래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트할 때도 그렇고. 네, 푸딩 젤이에요. 저는 푸딩 젤 6번 사용하고 있어요. 네, 큐어링 해주실게요. 스파이더 젤 이용해서 제가 이거 한번 엎어가지고 덜어놓고 사용할게요. 가운데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끝에 이렇게 하면 줄 일일이 다 긋지 않아도 과일을 과일 꼬지로 하네요. 얘네도 굳이 일정한 선 그어주지 않아도 돼서 그냥 끝에만 표시해주신 상태에서 네, 사이사이 이게 스파이더 젤로도 해봤더니 훨씬 빠르더라고요. 큐어링 해주실게요. 도트봉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그냥 이걸로 했으니까 과일꽂이로 안에 들어있는 씨 표현할 거예요. 주변에 를 올려주고 이렇게 실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오버레이 중국집 이쑤시개 아 또 빵 터졌네. 이거 과일꼬지 과일꼬지 네 똑같아요. 중국집 이쑤시개나 아 웃겨. 오늘 두뚜봉이 없어가지고 오버레이 탑젤 올려주신 상태에서 상태에서 큐어링 한번 할게요.
한번 닦아주신 상태에서 아 병원이라서 크게 웃으면 안 돼서 목소리도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블랙 라인제 이용해서 끝에만 한 줄. 나 키위 껍데기다. 이 정도면 살짝만. 상태에서 끝에만 큰질로 살짝 한 줄씩 더 할게요. 다음 6번에 살짝 도트 찍었던 부분에 한 번 더 키위 자세히 보면은 C가 초록색 안에 막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로 살짝 숨겨주세요. C를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다음 한번 닦아주신 상태에서 밑에 과즙 풀린 것처럼 클리어제를 한 번씩 지나가주세요. 지나가주시고 다음에 6번 이용해서 그냥 톡톡톡 약간 흘러내린 과즙처럼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과즙 모양처럼 큐어링 할게요. 이거까지 하고 나오면 무광 라임하고 그리고 자몽 딸기 그리고 마지막 키위까지 완성됐어요. 네, 2분 남았네요. 아이고, 딸기 떨어졌네. 이렇게 딸기까지. 딸기는 포크아트 기법으로 했고, 손가락. 이렇게 위에 라임은 무광으로, 밑에는 유광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 과일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즙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시럽 느낌으로도 표현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개 올라간 거 손이 안 예쁜데 두 개 올라간 느낌 얘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팁으로 저희 찾아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몸들 잘 챙기시고 저 이만 가볼게요.